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네. 말씀하시는 거죠. 태어났을 때는 이제 눈곱이 너무 많이 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후 3개월이 됐는데도 눈물이 많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눈물관이 아직 뚫리지 않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눈에 뭐 백내장이나 이런 것 같이 꼭 눈빛이 뭐 가령 뭐 고양이 눈의 반사 같은 게 나온다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눈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떨린다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실내에서 TV 같은 거를 볼 때 굉장히 눈이 부셔한다든지 네. 또 반대로 밝은 빛인데도 이렇게 전혀 꺼리지 않고 별로 반응이 없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안과 전문의를 찾아가가지고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되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눈의 색이 이상하다든지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거나 고개를 돌리고 본다든지 이런 사시가 있을 때 많이 나타나는 데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눈물이 흐르거나 고일 때 그리고 TV나 어떤 사물을 볼 때 눈을 찌푸리고 볼 때 그런 경우에 근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이 집안의 가족력이나 유전질환 즉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 유전적으로 조기에 네.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시일 내에 안과를 찾아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교수님 그 안 질환이나 시력 같은 것도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좀 큰가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가장 흔한 게 근시인데 근시는 개인 유전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개인 유전은 아니고 인종 간의 유전을 하는데 유달리 한국, 일본, 중국까지 아시아계에 굉장히 많고요. 네. 서양인들은 뭐 원시가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네. 가령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란 애들은 일본도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하죠. 네. 입시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근시가 굉장히 유병률이 높은데 호주로 이민 간 일본 2세들을 비교해봤더니 근시 유병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이게 호주 가면은 이제 캠핑도 하고 아웃도어 라이프에 먼 것도 많이 바라보고 네. 그러니까 너무 집안에서 가까운 걸 많이 보는 게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네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그림이 나갔었는데 그 안 질환에 관련된 그림들이 나왔었어요, 선생님. 네. 근데 그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저희가 어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자 이쪽 한번 보시면 이렇게 눈곱이 예. 낀 경우군요. 맨 왼쪽에 위에 있는 경우가 네. 네. 눈곱이 많이 껴있죠. 근데 저게 세균이 자라서 된 세균에 의한 각막염이 되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위생이나 이런 게 좋아져가지고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가끔 보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저 어린애의 왼쪽 눈을 좀 봐주십시오. 네, 네. 왼쪽 눈이 뭐가 허옇게 보이죠? 예. 네, 저게 노인들한테 생기는 백내장이 선천적으로 생긴 겁니다. 이거는 엄마들이 집에서 봐도 알 수 있고요. 네네. 굉장히 응급상황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하루라도 빨리 네. 수술적 치료를 해줘야지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오른쪽 눈인데 이 눈동자의 색깔이 확실하게 좀 더 뿌옇게 보이는 뿌옇고 안에서 네. 하얀 게 비쳐 보이는 경우고 네. 그다음에 왼쪽에 아래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제 눈이 한쪽 눈이 감기는 눈꺼풀이 쳐져 있거나 혹은 눈의 위에 뭐가 뭐 만져진다든지 그런 네. 경우에는 네. 우리가 안과에 빨리 가서 진찰을 네.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 궁금했던 게요. 눈동자 색이 이상할 때도 좀 의심해봐라 하셨는데 네. 눈동자 색깔이 뭐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눈동자 색이 밤에 고양이를 봤을 때 고양이 눈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빨간 빛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뭐 암이나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망막이 떨어져가지고 망막 박리가 온 경우도 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들은 이 그 불평을 얘기를 못합니다. 네. 그렇죠. 어른인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자기 눈 한쪽이 안 보인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네. 당장 뭐 때려치고 병원으로 달려가겠는데 애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자들이 빨리 조기에 발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